바바바바겟 나와 너와나 우리들의 이 순간. 어쿠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육상과 추이력?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음악으로 만드니까 그냥 추이력과 룩샷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뜻밖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. 기타 선율은 되게 이렇게 어쿠스틱하고 부드럽고 룩샷용 목소리는 되게 강하고 레게적이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뭔가 신선한 조합이 나왔다. 저희가 하는 음악은 기반을 레게에 두고 있고 기존의 어쿠스틱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공격적인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레게는 제 생각에 범속하지 않은 음악이거든요. 가사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. 굉장히 영적이고 내면의 깊은 것들을 노래하고 있고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떨렸던 적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이 떨리는 감정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그냥 아 재밌겠다 빨리 하고 싶다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거 즐겨야 된다. 나도 즐겨야지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아요. 네, 빵 좋아하죠. 최근에 좋아하는 거는 이제 지금 먹어주면 빠겠어. 왜냐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요. 뭐를 얹어도 되고 안 얹어도 그 나름대로 고소함이 있고 다른 빵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가. 근데 이거는 뭐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빵과 나와 그래서 바게트가 좋은 것 같아요. 류피안 형이랑 저랑 어떤 인간적인 부분은 다른 점이 많거든요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할 때도 많아요. 우리 대립을 풀 때는 실제로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. 뭐 다들 그렇겠지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화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빵을 먹으면서. 어부솔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?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좀 클래식한 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. 어쿠솔자의 음악이 한마디로 만약에 단어라도 흙이에요. 왜냐면 아스팔트 밑에 흙이 있잖아요.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좀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이 좀 우리의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일깨워지거나 좀 들렸으면 좋겠다. 각자의 답을 서로 보여주는 누구나 각자의 애정 위 각자의 젠션 각자의 미래 서로 확인하는 누구나 각자의 이래금이 각자의 그 가사 각자의 멜로디 적어놓는 재채금에 너와 나와 너 더불어 곡한 나의 소폴 오디 잘라의 저 바비 너와 누구나